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가우스 정리 혹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다이버전스 D가 로우입니다. 발산하는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의 값이 나타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립되는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한답니다. 고립되는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그치. 정전 자폐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 공식에 넘어가는 과정에 D의 값은 얼마? 입실론의 1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 쿨럼퍼메다의 제곱 요걸로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요거하고 동일한 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정리가 있습니다. 혹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B는 다이버전스 P는 제로입니다. 발산하는 자속 밀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고립되는 자하 혹은 자극 말합니다. 고립되는 자극은 존재 안 한다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어떻다? 자기 차폐는 불가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 B의 값이 뮤 H 그러니까 뮤 제로에 뮤 S에 H인데 요거는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물어본다라고 했습니까? 이값 자체가 S분의 파이 요거와 같기 때문에 요두 개를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외부로 계산을 하는 문제도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요게 뭔가 하면은 이 1번 1번이 한 문제, 2번 2번이 한 문제, 3번 3번이 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1번 문제 조거에서도 한 문제 나올 것 같고 요거에서도 한 문제 나올 것 같고 막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 이 번호별로는 한 문제 물어봐요. 한 문제. 됐습니까?